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달라며 변치 않는 지지를 호소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는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경복궁역 인근을 찾은 노 후보는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진짜 주인공은 서울시민이라며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입니까? 한명숙 후보입니까? 아니면 이 노회찬 후보입니까? 셋 다 아닙니다. 이번 선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서울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민주당 시장 7년, 한나라당 시장 8년, 도합 우리 서울시민이 뽑은 민선시장 15년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민주당 시장이 되든 한나라당 시장이 되든 뭐가 달랐습니까? 당정만 달랐지 서울시를 끌어나가는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 서울이 바라고 있는 변화는 복지입니다. 전면적인 복지의 실시, 보편적 복지의 실시, 복지 대혁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 15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날 노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야당 후보 당선 시 중앙정부와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망발이라고 일축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뜻이 다르더라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며칠 전 TV 토론에 나와서 만일 야당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중앙정부와 협력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당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민의 요구하는 것 그리고 법에서 보장된 일을 하는데도 야당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협력 안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데 망발입니다. 제가 만일 서울시장이 되었는데 정당하게 집행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야당 시장이라는 이유로 협력을 안 한다면 저는 전 서울시민을 서울광장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민이 더 많은지 청와대 시민이 더 많은지 한파 붙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막가파식 국가 운영에 우리 서울시민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일이 있다면 참지 않겠습니다. 사사건건 맞설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바로 한강 서울 구간 39km 여기서부터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뜻이 다르다면 굽히지 않겠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이곳과 저 서울시청이 있는 저곳 사이에 광화문 일대에 전운이 감돌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시민들의 뜻과 요구를 서울시장으로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